구리시 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과에 대한 집중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행감에 앞서 하수처리장과 실개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수택지구 우수 저류시설은 2017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시간당 95mm의 폭우를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어진 방문지는 지난해 4월 준공한 건원대로 실개천입니다. 이제 장마철을 맞이해서 제대로 현장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지 또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부적절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시의원들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손을 씻고 냄새도 맡습니다. 실개천에 흐르는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 묻고 답변을 듣습니다. 지금 실개천 운영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그 전력비입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그 운영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또 건원대로 실개천이 공사 중인 장자대로 실개천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나무 숲을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너무 안돼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공사비 자체나 모든 부분이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자대로에는 구간마다 테마가 있어 질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감리단은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건원대로를 얘기하고 똑같고 동시에 했고요. 그쪽은 작업 여건상 폭이 이제 만약에 거기도 이런 식 장자대로처럼 하려 그러면은 거기 아마 나무를 절반 이상 다 베어내야 될 겁니다. 시의원들은 실개천에 물을 공급하는 하수 처리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재난 대비 우수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실태를 돌아보며 집중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제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